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토끼띠분들 김효생 22세. 그냥 뭐 집안과 친구 문제로 이제 초에는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머리 식힌다고 홀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예, 여행 떠나다가 좀 화를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답답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내 집이 그래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다른 뭐 취미 생활이나 다른 거 이렇게 푸실 만한 거 있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푸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식 섭취 같은 경우에도 좀 끼니에 맞게 이렇게 잘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대는 괜찮은데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배낭 메고 야 답답해 떠나자 딱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울타리 안이 안전한 곳이 안전할 때가 있고, 이 울타리 안을 벗어나면 안 좋은 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22세 이 운때가 그래요.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주변 위에 뭐 친구들하고 잠깐 놀러 가는 건 괜찮은데, 멀리 또 여행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좀 사고수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거 시커먼 먹거면 확 들어오니까 그 기운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 뭐가 생길지는 모르는 거죠. 34세 정묘생. 이분은 이동이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초반에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운이 확 올라올 때거든요. 뭐 중반부터는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초기에 확 올라올 때 이때 제대로 빠른 결정을 내려서 확 잡으셔서 이게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이게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은 이 기회도 놓치게 돼요. 뭐 신중한 것도 좋긴 한데 빠른 결단력 요거를 요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세 을묘생. 이분들은 행운이 따르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시기예요. 초반부터 훅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좋은 것 같다,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마음이 떠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있어. 보증 절대 안 돼요. 보증도 안 되고 어떤 뭐 주식 투자 안 되고 땅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알아보는 거 이것도 좀 조심, 사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인연으로 이별 수도 있으니까 헤어졌다가도 또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이게 만남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 초반에는 떠있지 마세요. 들떴으면 안 돼요. 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뚝심이 있어요. 이분들이 뚝심이 있는데 반면에 귀가 좀 얇아.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또 추진력은 또 좋아요. 근데 초에 뭐 크게 뭐 운이 올라간다 이게 이거는 아닌데 좀 중심이 흔들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는데, 후반에 이분들은 뭔가 큰 거 하나 터트려요. 처음에는 그냥 준비? 뭔가가 그냥 꿈틀꿈틀 화산이 터지기 전? 근데 나중에 뿜 터지는 운이 후반에 확 좋아요. 이분들이 70세 신묘생. 이분들은 알라딘의 지니가 내 품에, 이게 뭐냐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예, 술술 좀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내가 느낄 정도로, 본인이 느낄 정도로 어휴 곧잘 풀리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 정도로 있는데, 이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신뢰감 있게, 이 신뢰를 또 잃으시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분들이 명예를 얻으시게 될 거예요. 명예도 얻으시게 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듬으로 인해가지고 큰 힘을 줄 수 있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 아니고 그냥 쭉그 내년 그 해가 예, 그렇게 이분한테는 꽤 괜찮은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반에 들어온 사람이 귀인인지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진짜 그런 거는 사인을 하기에 좀안 좋은 이제 그걸 좀알수 있는 그거는 알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사람이 촉은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밑에 지방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운에서 나하고 극한 이게 안 좋은 기운이니까 사인을 할때 뭔가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반대편 쪽에서 오는 분, 동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북쪽. 만약에 중앙이다, 그럼 이 중앙일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앙은 또 따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중앙이라 하더라도 바로 내 옆쪽, 내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거는 않는단 말이죠. 그 내하고 나하고 있는 반대편. 지금 그게 좀 떠오르네요. 조심.